지난 5월 31일 장외막건 발매를 시작한 용산 화산경마장. 용산 화산경마장이 주거지역에 있는 데다 직선거리 230m에 성심여중고등학교가 위치해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주민들의 농성은 900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 도박장이 들어오는 곳은 여기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의 모든 시설에서 저는 학교 앞에 있는 화산경마 도박장은 나가야 되는 게 맞고. 게다가 최근 마사회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용산경마장 1층에서 7층에 키즈카페 설립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청소년보호법상 경마가 진행되는 날은 경마장에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출입이 금지되는데 같은 건물에 키즈카페가 들어선다는 점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성심여고를 다닐 때 차길을 건너는 건널목에 예전에 경마장이 있었어요. 게임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자기네들 불만을 뭐 고함 지르고 뭐 온문을 투척하는 거는 다반사였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미 컸지만 이거는 나이 먹은 어른들이 볼 때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이와 함께 최근 마사회가 키즈카페 설립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허가를 내주지 않은 용산구청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법적 자문을 거친 결과 공공성을 목적으로 할 때는 행정관청에서 건물 리모델링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려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용산 화산경마장 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는 마사회가 경마장에 대한 찬성 여론을 조작하고 이에 필요한 돈을 일명 카드깡을 통해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경마장뿐 아니라 경마장 내 입주시설에 대한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와 마사회 간의 긴 싸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TBS 김정원입니다.